선수와 알바레스 선수가 양쪽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킥 온두라스. 알바레스죠? 자, 그대로 오른발 슛 네. 떴습니다. 감각은 괜찮네요, 알바레스.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전 대회 같았으면은 제가 네. 그 말씀을 꼭 드렸을 거예요. 우리의 미드필더들이 저 알바레스 선수를 주원해서 압박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상대의 이제 플레이메이커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네. 세밀한 패스로 넘어오기보다는 뭐 굵은 패스로도 넘어오기도 하고 우리 실책을 놓치지 않는 게 온두라스의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높게 뜨면서 벗어났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상민 선수가 수비수로 있다가 이제 김승우 선수와 순간적인 자리바꿈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공간적으로 약간 실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등지른 플레이 조영욱 치고 가는데요. 크로스 연결 벗어났습니다. 조영욱 길게 연결을 네, 해주고 여기서 예, 후반 48분에 나왔던 백승호 선수의 추가 네, 골. 낙하지 점 포착이 굉장히 좋았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진현 선수가 또 본인의 킥 능력을 유감없이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세 골이 모두 헤딩 골이었네요. 자, 우리 대표팀이 사실은 발기술 좋은 선수가 꽤 많은 팀인데 네. 네, 득점은 또 다 헤딩이에요. 그렇죠. 세트피스에서의 네, 좋은 결정력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온두라스 선수들도 등번호 10번 네, 이승우 선수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김승우 선수가 본인을 어필하는 데 상당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서 저렇게 센터백처럼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역시 적은 엔트리에서는 멀티 자원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건 득점까지 하면서 어필을 꽤 했습니다. 네. 어, 안 되죠? 네, 선수들 아, 이러면 안 되죠.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좀 흥분되어 있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네, 4개국 네. 국가전이면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친선대회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반칙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후에 네, 뭔가 선수들의 신경전과 몸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쓰러져 있는 우리 대표팀의 선수인데요. 다행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종규 선수인데요. 다시 보죠. 네, 여기서 걸렸어요. 네. 걸리면서 넘어지면서 네, 살짝 튀었네요. 걸기도 예. 했죠. 자, 그러면서 예, 선수들의 약간 투쟁심이 좀 부딪혔습니다. 네. 어찌 보면 예, 20세기 월드컵 앞두고 선수들은 부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네. 감독들끼리도 아주 화기애애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뭐 승부욕도 중요하지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